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두 봉사가 다망하신데도 이래 오셔서 고맙고요. 83페이지 예, 큰 사본에 할 차례네요. 가해락 강명 천황과 그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덕법 부차 가해락 강명 천황은 덕, 항수, 적정, 낙, 호대, 이능, 강연하야, 소멸, 세간, 고,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가해락 광명 천황은 항상 고요한 낙을 받으면서, 능히 세상에 나타나서 세간의 고통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4번부터는 우리가 앞에 이제 공부했는 데서, 이선천의 이제 그 천황 대중들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흔히 하는 말이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즐거움은 그 즐거움마저 사라진 적정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이제 모두 말을 합니다. 이제 적정한 즐거움으로서 세간의 고통을 소멸하는 해탈이 가장 뛰어난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밝혔습니다. 청정 묘광 천황은 덕 대비심 상응해의 일체 중생 희락장 해탈문 하니라. 청정 묘광 천황은 대비심이 상응하는 바다에서 일체 중생이 즐거워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자비심이라든지 또 연민심 뭐 이런 것은 대개 이제 자기와 인연 있는 생명에게 우리가 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내 주변에 누가 불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불행 당한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도 있고 또좀내 주변에 어떤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비의 마음을 내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인적으로는 자비심이나 연민심은 대개 이제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어떤 생명에까지도 연민심을, 자비심과 또 연민심을 넣어야만 법성의 바다에 상응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청정 묘광 천황은 해탈문을 얻었는 거예요. 최성 염지, 자재엄 천황은 덕일념 중에 보현 무변 겁 일체 중생의 복등력 해탈문 하니라. 자재엄 천황은 한 생각 속에서 끝없는 겁의 모든 중생들이 복덕의 힘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오간 일체 중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들의 이제 또 복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덕은 또 무엇인가? 그 낱낱이 중생들이 매일 매 순간 천지 만물과 추나 추동 그리고 사시사철의 변화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그 어떤 복덕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량대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염지 천황은 덕, 보, 사성, 주계 일체 세간으로 계실 여호공 청정 해탈문 하니라. 최성 염지 천황은
성립하고 머물고 무너지는 일체 시간으로 하여 모두 다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청정한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에는 추나 추동이 있고 생명을 가진 모든 물체 이런 유정에는 또 생주임멸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이 지구에는 이제 성주개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을철이지만은 사람은 태어나갖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떤 인연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져가지고 일정 기간 머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지고 나면은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구가 보면은 거의 이제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왔었습니까? 각종 기상이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이제 지구의 수명도 하루하루 이제 자꾸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끝내는 다 허공으로 돌아갑니다. 다 허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또한 우주 법계와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변할 수 없는 법칙이다. 모든 것이 항상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으로 돌아가고 이 땅덩어리도 공으로 돌아가고 저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계라든지 모든 것도 다 언젠가는 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주개공이에요. 가애락 정묘엄 천왕은 덕애락 신수 일체 성인법 해탈문 하니라. 가애락 정묘엄 천왕은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즐기고 믿고 받아들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는 그런 법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 큰 이제 행운을 우리는 사랑하고 즐기고 믿고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 것이 이 부처님의 이제 어떤 그런 법입니다. 선사유엄 천왕은 덕능경급주하야 연설일체지와 급방편해탈문하니라. 선사유엄 천왕은 능히 겁이 지나도록 머물면서 모든 지위의 뜻과 방편을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이제 실상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설법하는 것은 우리 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설법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십신과 또 십주와 십행과 또 십회안과 십지와 또 등각, 묘각, 묘각, 등각 등등 각각 이제 지위를 따라서 설명해 놓은 것이 한량도 없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52위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어떤 내용을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많다 그래도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장엄엄천왕은 덕일체보살이 종도설천궁 몰하야 하생시에 대공양방편해탈문하니라.
연장, 음음, 천왕의 모든 보살들이 도설천궁에서 내려와서 태어날 때 크게 공양하는 방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경전에는 우리가 아주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많은 부처님의 그 일생과 교화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단 한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단 한 분이고,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뭐 많은 어떤 열애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어떻게 이런 말은 나오는 것은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살면서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화엄경은 인불사상이라고 곧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많은 열애는 전부 여러분들, 대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기준이 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다. 이렇고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이제 도솔천에서 그 호명보살로 이제 수행하시면서 그 인도의 카필라성 석가족의 태자로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셔갖고 출가하고 또 고행하시고 또 성도하시고 설법하시고 또 열반에 드시는 일들이,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나의 이제 기준이 이제 되어가지고 그 외에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경전에는 다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